잠겨 있다 문양이 새겨져 있다. 누가 문을 열었지? 뭐야, 갑자기 실사야? 어머, 대박!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 스팀에서 데모만 현재 다운받을 수 있는 테네브리스 솜니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공포 게임입니다. 원래 한글 정발이 아닌데 한글 패치를 의익씨께서 해주셔가지고 제가 받아왔어요.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매일 밤 같은 악몽을 꾼다. 전 남자친구가 끔찍한 괴물에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꿈. 헤어진 뒤 연락을 하진 않았지만 이 꿈 때문에 도저히 편히 쉴 수가 없다.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것마저 실패였다. 하지만 아직 그이의 아파트 열쇠는 가지고 있다. 그이의 집은 3층에 있다. 오, 입안은 잘 있는지 보고 싶어. Shift를 눌러 달리기. 와, 아니 도트인데 뭔가 정성이 되게 많이 들어갔네. 잠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오브젝트 하나하나 다 상호작용이 가능해요. 항상 이 가짜 거실이 싫었다. 싸구려 토크쇼 장식처럼 보였으니까. 내가 떠나가기 전까진 우린 이곳에서 몇 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다. 한동안은 우리 아파트라고 부르는 것을 관두고 그의 아파트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다. 주머니에 들어있는 열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둘이 헤어졌구나. 더 이상 우리의 열쇠가 아닌 그의 열쇠인 셈이다. 그럼 왜 난 여태까지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걸까? 이번엔 절대 집에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아, 이 열쇠 전해주러 가는 건가? 소식도 들을 겸? 오케이, 다시 내려가고 오른쪽 확인을 안 해서 올라갈 땐 한참 걸렸는데 내려가는 건 순식간이네. 계단은 오르기엔 너무 피곤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게 낫겠어. 여긴 뭐지? 스틸만 씨를 귀찮게 하고 싶진 않은데 3층으로 가는 게 낫겠어. 경비실인가 보다. 올라가자. 입안은 잘 있는지 보고 싶어. 이게 지금 놀라운 게 뭐냐면요, 보통 도트는 횡스크롤 진행이어서 왼쪽 아니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도 이렇게 양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잖아. 예를 들어서 던파같이. 근데 얘는 아니야. 심지어 팔방향임. 이거 봐, 대각선까지 구현이 돼 있어요. 둥글게 둥글게. 3층이네요. 지금은 앉고 싶지 않아. 오랜 이웃을 귀찮게 하고 싶진 않아. 비호실로 바로 가야겠어. 남자친구 집이 비호실이군요. 이반? 안에 있으려나? 노크했지만 대답은 없다. 탭으로 소지품 열기. 오, 인터페이스 완전 고전풍. 아파트 열쇠. 이반과 함께 살던 아파트의 열쇠. 지금 이반은 혼자 살고 있다. 사용. 이젠 들어갈 수 있어.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좋게 생각하자. 오, 영화팬 둘이서 살던 전형적인 아파트에서 변한 게 없다. 둘이 영화를 좋아했군요. 뭐 이젠 하나지만. 영화와 영화제의 포스터다. 여기에는 영수증, 서류 등 사무적인 것들을 보관해두었다. 이건 뭐지? 영화 학교에서 그이가 만들었던 단편 영화 포식을 보관하던 필름통이다.
비어있다. 왜 바닥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 뭐야? 뭐야? TV도 깨져있고 이거 뭐야? 서재문이 열리지 않는다. 여기가 서재문이야? 이상한 물질로 막혀있다. 적어도 피는 아닌데? 단단하게 굳은 붉은 왁스 같다. 이 안에 있는 거니 입안? 영화에 관한 수많은 책, 그중 상당수는 내 책이다. 가져가도 되려나? 여러 권의 화학책들. 그이는 늘 필름으로 작업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비디오나 디지털로 촬영하는 것을 싫어했다. 오, 아날로그 방식을 좋아하나봐요. 이 책들 덕분에 그이는 자신만의 단편 영화를 촬영하고 개발할 수 있었지. 내게는 너무 복잡해 보인다. 마치 외계어 같아. 어? 끔찍한 냄새가 나고 있다. 이거 뭐지? 단편 영화다. 영화 필름을 태워버렸잖아. 어째서? 그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작품이었는데 그이라고 하니까 얘는 아직도 좀 미련이 많이 남아있나 본데? 부엌 조리대는 상당히 더럽다. 중요해 보이는 건 없다. 이거 불 끌 수 있나요? 불은 안 꺼지네요. 거의 비어있다. 저온 보관해야 하는 현상액이 있는데 가장 비싼 것 중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현상액. 토너. 현상 과정에서 이미지의 색상을 보정하는 데 사용된다. 비어있다. 퓨즈 상자. 이상한 건 없다. 어? 이거 백방 필요함. 잘 기억해두자. 공포 게임에 퓨즈 박스가 있다? 이건 뭐 참지. 무조건 기억해야 돼. 강조 표시된 문장이 있는 화학책이다. 타르타르산은 현상액의 현상 과정에서 색상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주요 성분 중 하나로 혈액 또한 철분이 풍부하며 일단 부엌은 다 본 것 같고 어? 이거 뭐야? 피야? 유리에 금이 가 있고 피가 묻어있다. 설마 주먹으로 부순 건가? 그런 폭력적인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 심지어 헤어진 원인이 폭력도 아니었어? 왜 헤어졌니? 이 캐비넷에 여러 물질을 보관하곤 했는데 지금은 쓰레기로 가득 차있다. 샴푸와 로션 사이에는 냄새가 지독한 현상액 같은 것들이 있다. 입안은 집 전체를 오염시키고 싶지 않았는지 여기에 보관한 것 같다. 만지고 싶진 않아. 이건 뭐야, 변기 안에. 단편 영화로 수상한 트로피는 화장실에 버려져 있다. 헉! 아, 이건 수상 이력도 있어? 영화를 잘, 어? 뭐야, 분명히 사람 실루엣 같은 게 있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네? 이 렌치는 무거워 보인다. 뭔가에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렌치를 손에 넣었다. 렌치, 무겁다.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장비? 엉? 우클릭을 꾹 누르고 좌클릭으로 공격. 조준을 해야 되네? 조준하면 못 움직여요. 야! 하! 공격 속도 개느려! 자, 화장실은 다 본 것 같고 나가자. 누군가가 TV를 망가뜨렸다.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더 망가뜨려주지! 보통 다른 게임에선 렌치로 이렇게 때리면 고쳐지던데. 어? 왜 창에 판자를 대었을까? 진짜 정상이 아니네 지금. 이 테이블에는 입안이 단편 영화로 수상한 트로피가 전시되어 있다. 하나만 남아있다. 이 오래된 책이 왜 바닥에 놓여있지? 오래된 책. 1페이지와 2페이지만 읽을 수 있다. 나머지는 흐릿해 알아볼 수 없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넌센스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반? 오래된 책.
1페이지가 The Relictis고 나머지는 다 손상이 된 거고 이제 9페이지 데시드리움은 유황의 상징과 다이아몬드처럼 붉고 단단한 알랄랄라 층으로 덮여 외부 세계와 차단되어 있다. 그것은 오직 알랄랄라에 의해서만 녹여낼 수 있다. 알랄랄라를 얻으려면 타르타르산이 필요하며 이것은 철에 길들여지고 햇빛의 축복을 받아야만 한다. 아, 남자친구가 약간 그 약간 악마 소환술 차원의 문 여는 그런 이런 고대 문서를 찾아서 이걸 구현하려고 했나 봐. 아침 햇살을 느껴보기 위해 항상 커튼을 열어두고 자려고 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그이는 얼굴에 내리쬐는 햇빛을 견딜 수 없어 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뱀파이어처럼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잠을 청했었다. 이 방에는 햇빛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판자가 되어져 있다. 블라인드가 잘 작동하던 건 아니었지만 이건 말도 안 된다. 아래쪽 판자가 헐거워 보인다. 무거운 물건으로 내리치면 제거할 수 있을 것 같다. 잠깐만! 오, 된 건가? 햇빛이 약간 새어 들어온다. 끝. 이 액자에는 그의 단편 영화 시사회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 이 침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헤어진 뒤로 그이는 다른 사람과 지내고 있는 걸까? 뭐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 이반에게 선물했던 수공예품이다. 헉! 깨져있네? 바닥에 던져 박살낸 것 같다. 정말 정성 들인 선물이었는데. 중요한 건 없어 보인다. 빈 유리잔이다. 유리잔? 조합 같은 것도 있나? 어? 결합! 현상액과 이거를 이거랑 결합. 오! 화합물이 담긴 유리잔. 유리잔에 토너를 넣었다. 이제 뭐하지?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 타르타르산이 필요하며 이것은 철에 길들여지고 햇빛의 축복을 받아야만 한다. 아까 타르타르산이 어디 있었지? 타르타르산은 현상액의 현상 과정에서 색상을 변화시키는데 사용되는 주요 성분 중 하나로 혈액 또한 철분이 풍부하며 혈액을 타르타르산처럼 쓸 수 있는 건가? 피를 어디서 구... 어?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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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 피를 사용하게 될 줄 몰랐어. 말라붙어서 유리잔에 어떻게 넣어야 할지 모르겠네. 아우치! 바보같이 유리에 베였다. 뭐 내 피도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화합물과 피가 담긴 유리잔을 손에 넣었다. 됐다 됐다. 근데 왜 저건 번역을 안 해주셨을까? 아우치! 여기에다가 이제 사용. 유리잔의 액체가 이상한 색으로 변해 많은 열을 발산하고 있다. 오, 됐다. 이것이야말로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그지? 붉은 물질이 녹아내렸다. 이제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굳이 그래야 할까?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집에 가자? 아니 뭐 고민을 하시면은 저도 나가고 싶거든요? 근데 이미 채널만 안 나갈라 그러네. 그럼 고민을 왜 해? 그냥 들어가. 왜 자꾸 뭔가 망설여. 개박치게. 어차피 들어갈 거면서. 아유 씨, 네 머리 내리쳐. 뭐야 이게? 사람이야? 이게 무슨 일이지? 돌처럼 딱딱한 붉은 물질이 또 나왔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인간의 현상인데? 그이는 이 상자에 단편영화 필름통을 보관했었다. 비어있다. 그이는 이 컴퓨터로 유명 웹사이트들의 영화 리뷰를 올리곤 했다. 꽤나 가혹한 비평가라나. 화면이 부서져 있다. 내가 찍은 두 장의 사진이 있었던 곳이다. 없애버린 것 같다.
상관없다. 돌려받고 싶진 않으니까. 이거 롤하다가 열불 터져서 터져 죽은 거 아니야? TV 리모컨 테이블에 딱 붙어있다. 건전지도 없는 것 같다. 어차피 TV가 고장나서 쓸모가 없다. 우리 사이가 최악이었을 때 이 화분을 샀었다. 관계가 시들어가고 있었기에 뭔가 피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서였다. 아, 너무 슬프다. 표현이 너무 슬퍼. 내가 떠난 뒤에 이반은 이게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었구나. 이반의 휴대폰, 바닥에 붉은 물질과 엉겨 붙어있다. 화면은 깨졌지만 휴대폰은 아직 작동할 수도 있지. 아, 제길, 배터리가 다 됐다. 배터리를 찾아서 이거를 작동시켜야 될 것 같네요. 단편 영화에서 사용한 의상들이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몇 가지 없는 것들이 있다. 이게 뭘까? 이반이 쓴 것 같다. 잊을 수가 없어. 아무리 애를 써도 줄리아를 못 잊겠어. 줄리아가 떠난 이후 나는 그녀가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할 뿐이야. 그들은 줄리아를 잊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들? 첫 번째 단계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장 낮은 층으로 내려가야 한다던데. 날 잊고 살아가려고?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떤 미친놈들하고 놀아난 거야, 이반? 바닥에 무언가가 있다. 녹색 초를 얻었다. 가장 밑바닥... 어? 뭐야? 뭐야? 이건 뭐지? 라벤돌리움. 이거 아까 오래된 책에 써있던 내용인가? 아닌데? 처음 보는 건데? 뭘까? 집이 지금 다 바뀌어버렸는데? 더 이상 판자가 되어져 있지 않다. 밖은 새카맣다. 언제 어두워졌지? 잠겨있다. 문양이 새겨져 있다. 내가 지금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사용이 안 되고요. 라벤돌리움. 이 물질로 약간 치유할 수 있다? 잠깐만, 이거 회복약이었어? 이걸 왜 주는 걸까? 녹색 초. 이상한 냄새가 난다. 왁스로 만든 건지 확신할 수가 없다. 이제 곧 싸우시나봐요? 이 자식! 이 자식! 각오해! 잠겨있다. 문양이 새겨져 있다. 잠겨있다. 문양이 새겨져 있다. 누가 문을 열었지? 어, 뭐야, 갑자기 실사야? 어머! 대박! 어? 어? 어머, 턱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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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여친이다, 현여친! 뭐야? 뭐야? 몸이? 체감! 야이씨! 야이씨! 세금! 생각보다 아! 생각보다 패턴이 단조로워. 세금! 튀져! 하, 괴물도 렌치에는 당해낼 수 없군. 무슨 악몽 속에서 입안을 잡아먹은 괴물처럼 생긴 것이다. 아, 악몽에서 봤던 괴물이구나. 그럼 여긴 악몽 속인가? 그를 죽였듯이 나도 죽이려 했어. 내가 꿈꿨던 모든 것이 현실이었던 건가? 아니면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 걸까? 그 생물이 서 있던 곳에 고기 조각이 있다. 썩은 것처럼 회색으로 변해 만지고 싶진 않다. 어? 이거 부활하나? 내 HP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지? 내 그 지금 옆에 있는 저 초상화가 빨간색으로 변하려나?
HP가 점점 적어지면? 아직은 한 대밖에 안 맞아서 멀쩡한 것 같고요. 난 나가면 되는 건가? 아파트 전체가 바뀌어버렸네? 막혔다. 열리지 않는다. 여기도 지금 문에 표시가 생겼어요. 문양이 새겨져 있다. 이웃집도 뭔가 열쇠 같은 걸 찾아야 되려나? 또 악몽 시작이군. 데모를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뭐야! 잊지 말고 게임을 찜해주세요. 아이 너무 분량이 너무 짜요. 버전이 0.2라는 거에서 좀 꼬르막을 느꼈어야 됐는데 아 감질맛이 미쳤네. 이제 딱 재밌어지려고 할 때 데모가 끝이 났네요. 그래도 재밌었다. 이거 정식 출시되고 만약에 한글 패치가 이루어지면은 그때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래요. 테네브레이스 솜니아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과 정룡.